자, 1086번 다음과 같이 2, 4, 6, 8, 10을 나열할 때 위에서 15번째 줄에 나열된 모든 수의 합. 자, 그래 2, 4, 6, 8, 10이 나열돼 있대. 2, 4, 6, 8, 10. 그 다음 또 2, 4, 6, 8, 10. 그 다음 또 2, 4, 6, 8, 10. 또 2, 4, 6, 8, 10.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잖아 지금. 그치? 자, 그래서 결국 2, 4, 6, 8, 10이 몇 번이 어떻게 있는지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15번째 줄까지 모든 수를 더하라는 게 아니야. 15번째 줄에 나열된 모든 수의 합.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네 번째 줄에 나열된 모든 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얘들만 지금 다 더해라 이런 얘기인 거야. 됐어? 그럼 15번째 줄에 시작이 누군지,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다섯 번째 줄에는 시작이 얘고, 그래서 얘가 몇 개가 있으니까 4, 6, 8, 12, 4, 6, 8, 10 뭐 이렇게 반복되는 이 아이들의 반복성을 찾아내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자, 그럼 한번 찾아보자. 자, 일단 먼저 1군에는 몇 개가 있니? 1군에는 한 개, 2군에는 세 개, 3군에는 다섯 개, 4군에는 7개, 5군에는 9개 이렇게 있지. 그래서 결국 N군에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2N-1개가 있겠다. 자, 그래서 나는 지금 15번째 줄에 있는 애들을 찾기 위해서 14군의 마지막까지가 어떻게 있는지, 14군까지 몇 개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에서 14군까지 한 개,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세 개 있고 여기 다섯 개 있고 이런 애를 다 더해야 되니까 2K-1 이걸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 자, 우리 시그마 1에서 시그마 K는 1에서 14까지 2 앞으로 빼고 K에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 14까지 1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쌤이 얘는 홀수의 합이라고 해서 외워버리랬지. 어떻게 나온다고? N제곱이 나온다. 자, 이거 꼭 기억하자. 홀수의 합은 항의 개수에 따라서 2항까지의 홀수의 2항까지의 합은 2의 제곱, 홀수의 3항까지의 합은 3의 제곱. 자, 여기서 3항까지, 얘가 3항이잖아요. 1, 3, 5에서 3항까지의 합은 3의 제곱. 뭐라고? 3의 제곱이고. 만나보자. 1 더하기 3 더하기 5는 9, 3의 제곱 맞잖아. 그 다음 홀수의 합은 여기까지는 4의 제곱이고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16 맞잖아. 그래서 n제곱 외우고 있으라고 했어. 자, 그럼 14군까지 합은, 이걸 외우고 있다면 굳이 이런 거 적을 필요도 없었겠지. 14군까지 합은 얼마다? 14의 제곱이 196이다. 자, 그 말은 14군까지는 2, 4, 6, 8, 10, 2, 4, 6, 8, 10, 2, 4, 6, 8, 10 이런 애들이 몇 개 있다고? 196개 있다고. 그럼 반복이 여기서 2, 4, 6, 8, 10 얘들 몇 개 반복되는 거야? 5개씩 반복되는 거니까 196을 5로 나누면, 자, 5 곱하기 39, 39로에다가 더하기 1, 결국 중요한 건 얘잖아. 더하기 1이 돼 있기 때문에, 더하기 1이 되어 있기 때문에 2, 4, 6, 8, 10이 반복되다가 뒤에 2, 4, 6, 8, 10이 반복되다가 이렇게 반복되다가 어디? 2에서 끝난다는 얘기지. 그럼 14군이 뭐 이렇게 가다가 2에서 딱 끝났어. 그럼 15군은? 15군은 어디서 시작한다고? 뭐에서 시작하겠어? 4에서 시작하겠지. 2, 4, 6, 8, 10 반복되고 있으니까 4, 6, 8, 10, 2, 4, 6, 8 이렇게 갈 거야. 자, 근데 얘가 몇 개 있는지 보자. 5군에서는 9개 있고 4군에서는 7개, N군에서는 4개 있다며. 그럼 15군에서는 2 곱하기 15 마이너스 1인 29개가 있을 거야. 15군에만 29개 숫자들이 있다고. 그럼 결국 29 나누기 5를 하면 5개가 반복되니까 29 나누기 5를 하면 5. 자, 5개가 4, 6, 8, 12가 얘가 몇 번 반복돼? 4, 6, 8, 12가 5번 반복되고 뒤에 4개가 남아있다. 그럼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2, 얘가 5번 반복되니까 여기다 5 곱하고 뒤에 몇 개가 더 온다고? 4개가 더 온다고. 그래서 4, 6, 8, 10을 더하자고요. 계산하면 178.
그래서 정답은 178이 되겠습니다.